태조 실록 3권 태조 2년 2월 10일 을유 첫 번째 기사. 권중화가 신도에 들었을 종묘 등의 도면을 바치고 서운관 관원 등에게 지형을 조사 청량케 하다. 삼사 좌봉야 영서운 관사 권중화가 새 도읍의 종묘 사직 궁전 조시를 만들 지세를 그림을 바치니 서운관과 풍수 학인 이양달 배상충 등에게 명하여 지면의 형세를 살펴보게 하고 판내 시부사 김사행에게 명하여 먹줄로서 땅을 청량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1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김주 한상질 도흥 이무 남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주를 예문관 춘추관 대학사로 한상지를 첨서 중추원사 도흥과 이무를 계승윤으로 유양을 중추원 부사로 남재를 중추원 학사로 안경공을 사헌부 대사헌 겸 도평의사사로 박신을 사헌 시사로 삼았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1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1393년 명 홍무 26년 새로운 도읍의 높은 언덕에 올라 지세를 살펴보고 왕사 자초에게 신도의 터를 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자초가 대답하였다. 능히 알수 없습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1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계룡산에서 길을 떠나면서 김주와 동지 지중추 박영충 전 밀직 칠석을 그곳에 남겨두고 새 도읍의 건설을 감독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1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돌아와서 청주에 이르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1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는 예문의 자문. 주문사 한상질이 와서 예부의 자문을 전하니 임금이 황제의 궁궐을 향하여 은혜를 사례하는 예를 향하여 행하였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본부의 우시랑 장지 등이 홍무 25년 윤 12월 초 9일에 삼가 성지를 받들었는데 그 조칙에 동의의 국호에 다만 조선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이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 하였소. 삼가 본부에서 지금 성지의 사의를 갖추어 앞서가게 하오. 임금이 감격해 기뻐하여 한상질에게 전지 50교를 내려주고 경례의 교지를 내렸다. 왕은 이르노니 내가 덕이 적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아름다운 명령을 받아 나라를 처음 차지하게 되었다. 지난번에 중추원사 조임을 보내어 황제에게 주문하였더니 회보하기를 나라는 무슨 칭호로 고쳤는지 빨리 와서 보고하라 하기에 즉시 첨처 중추원사 한상질로 하여금 국호를 고칠 것을 청하였다. 홍무 26년 2월 15일에 한상질이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본부의 우시랑 장지 등이 홍무 25년 윤 12월 초 9일에 삼가 성지를 받들었는데 그 조칙에 동의의 국호에 다만 조선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그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고 하였소 하였다. 내가 불선하니 어찌 감히 스스로 경하하겠는가? 실로 이것은 종사와 백성의 한이 없는 복이다. 진실로 중앙과 지방에 널리 알려서 그들과 함께 혁신하게 할 것이니 지금부터는 고려란 나라 이름은 없애고 조선의 국호를 조차 쓰게 할 것이다. 이 처음으로 교화를 시행하는 시기에 있어 마땅히 관대한 언전을 보여야 될 것이니 홍무 26년 2월 15일 이른 새벽 이전에
이하의 죄는 이미 발각된 것이거나 발각되지 않은 것이거나 또는 이미 결정된 것이거나 결정되지 않은 것이거나 모두 이를 사유해 없애버리게 하되 감히 유지 전의 일로서 서로 고발하여 말하는 사람은 그 죄로서 죄주게 할 것이다. 아, 내가 나라를 세워 자손을 전하고 이미 국호를 고쳤으니 정치를 시행해 인정을 펼치고 마땅히 백성의 일에 힘쓰는 정치를 펴야 될 것이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1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좌시중 조춘 등이 국호 받는 것을 지난한 전문. 문하좌시랑 조준 등이 좌관의 대부 이황을 보내어 전문을 받들어 진하하게 하였다. 성인이 왕통을 창시하였으니 문득 기자의 옛 봉토를 다스렸으며 황제의 명령이 아름다웠으니 조선의 미호를 주었습니다. 종사의 영광이 오고 신민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순제의 운명보다 지나쳤으며 탕왕의 용지에 필적하셨습니다. 구가에 따르면 순응하고 역수에 돌아온 바를 받아서 하민을 다스리는 인덕을 미루어 넓히고 대국을 섬기는 예절에 더욱 건실히 하였으니 한 장의 종이에 10줄 되는 조칙이 먼저 그 이름을 바르게 하였으며 억년 만년의 기업을 지금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신등은 성상의 병위를 모시지 못하여 비록 빨리 달려가는 반열에 나아가지 못했사오나 즐거이 도성 사람들과 더불어 연하의 정성을 갑절이나 다하겠습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1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달이 자미성의 왼편 모서리를 범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1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범이 묘통사에 들어오니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를 잡았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2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부는데 성중에서 잘못하여 불을 낸 사람이 많았다. 강릉도 양주에서 한 집이 잘못하여 불을 내어 불길이 이웃으로 번져서 관사와 민가가 거의 다 타버렸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2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좌시중 조준이 임금을 행제소에서 아련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2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의비의 기일이므로 임금이 회양사에 거둥하여 중들을 공양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2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명성의 아들 의가 그 아버지의 별세하였음을 알리니 예부에 아뢰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2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달이 목성을 범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26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세자가 의가를 장단에서 맞이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27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계룡산에서 돌아오니 백관이 맞이하고 체분과 나래를 설치하다. 임금이 산으로부터 이르니 백관들이 용둔들에서 맞이하였다. 임금이 숭인문으로 들어오니 체분과 나래를 시좌궁 문 밖에 설치하였다. 성균관의 학관이 여러 유생을 거느리고 가요를 불러 올렸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27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숙이하는 사졸에게 명하여 신중경의 재앙 없애는 주문을 대궐뜰에서 외우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임금을 위하여 시좌궁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야광사를 허물고 관사를 수줍한 죄로 죽주 간무 박부에게 배 500피를 징수하다. 죽주 간무 박부가 안현사에게 결정을 얻어
그 고을에 있는 야광사를 무너뜨리고 관사를 수줍하였으므로 승룡사에서 계문하니 임금이 죄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만두고 배 500필을 징수하고 본래의 직책으로 다시 임명하였다. 승룡사는 중의 도첩을 사무를 맡아보는 관아.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지형조사 장년이 노비 쟁송에 대한 교지가 내려진 이후 오히려 번다 해졌다고 상언하니 사헌부를 시켜 조사케 하자. 지형조사 장년 등이 상언하였다. 지난번에 교지를 내리시기를 무릇 노비로서 소량한 자는 사약한 자가 이미 오래되었으면 그대로 천인에 종사하게 하고 그 서로 다투어 판결이 나지 않은 노비는 당시에 판결을 얻은 사람에게 이를 주기로 간다 하였사온데 비록 그러하오나 사역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판결을 얻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한 판결을 얻었는데도 사역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 쟁송이 더욱 번잡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쟁송을 금하고자 했는데 도리어 쟁송이 더욱 번잡하다고 하니 무슨 이유인가? 헌사로 하여금 그 까닭을 물어서 아뢰게 하라.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4일 기유 첫 번째 기사. 금성현령 김승리를 순군옥에 가두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시위군을 함부로 국문한 알렴사 정탁 등을 논죄하다. 교주 강릉도 안념사 정탁을 순군옥에 가두게 하였다. 처음에 김승리가 고을 사람 장금 등 3인이 법에 어긋난 짓을 한 이유로서 현옥에 가두었다가 도로 석방했는데 장금 등이 일찍이 시위군에 소속되어 상번하게 되므로 고을에 나아가 이들이 김승리를 잡고 뜰 아래에서 때리고 욕을 하여 승리가 이를 안념사 정탁에게 보고하니 춘추관이 명을 내려 장금 등을 잡아 국문하게 하였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시위군은 비록 죄가 있더라도 함부로 가둘 수가 없다 하면서 정탁을 불러 이 사실을 물으니 정탁이 국문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정탁은 가두고 김승리는 장 100대를 쳐서 고성으로 귀양 보내고 춘주사 전희에게 배 100필을 징수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정탁을 용서하여 사면하고 본직의 직책으로 다시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신도를 건설하던 백성들을 놓아 보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수창궁으로 옮겼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국호를 승인한 은혜를 살해하는 표문을 올리고 공민왕대에 내린 금인 한 개를 돌려보내다. 문화실황 찬성사 최영지를 보내어 중국 서울에 가서 표문을 받들어 은혜를 살해하게 하였다. 황제의 은혜가 한없이 넓고 황제의 훈계가 정령하시오니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영광으로 여기 오며 자신을 돌아보고 감격함을 알겠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다행히 밝은 세상을 만나 먼 곳의 임시 군장으로 있으면서 일찍이 틀끌 만한 도움도 없었으므로 다만 천일만을 우두커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천한 사신이 돌아오며 특별히 천자의 명령이 내리심을 받았사온데 나라 이름을 마땅히 고쳐야 될 것임을 지시하여 빨리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명하였으니 신은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감격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옛날 기자의 시대에 있었어도 이미 조선이란 칭호가 있었으므로 이에 아뢰어 진술하여 감히 천자께서 들어주시기를 청하였는데 유엄이 곧 내리시니 특별한 은혜가 더욱 치우쳤습니다. 이미 백성을 다스리라는 말로서 경계하시고 또 후사를 번성하게 하라는 말로서 권장하시니 깊이 마음속에 느껴서 분골 쇄신이 되더라도 보답하기 어렵겠습니다.
이것이 대개 구중궁궐에서 천하를 다스리면서 만리밖의 일을 환하게 보시어 신이 부지런히 힘써 조심함을 살피고 신이 성실하여 딴 마음이 없음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에 소방으로 하여금 새 국호를 얻게 했던 것입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범병이 되어 더욱 적공의 받침을 조심하고 자나깨는 항상 천자에게 강령하시라는 축원에 간절하겠습니다. 또 정당문학 이염을 보내어 고려 공민한 때 내린 금인 한계를 송납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황고조 옥왕의 기신이므로 조회와 저자를 정죄하게 하였다. 목왕은 목조를 말한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노비쟁송의 단서를 일으킨 죄로 형제 도관의 관원을 파직시키다. 헌사에서 상은 하였다. 전하께서 일찍이 교지를 내리시어 노비의 쟁송은 일체 모두 영구히 금단하게 했는데도 현재의 도관의 형조의 도관이 성상의 뜻을 본받지 않고 교묘히 꾸며서 계문하여 쟁송의 단서를 일으키고자 하오니 청하옵건대 지조사 장년 을왕 장우, 정랑, 조겸, 좌랑, 윤신로 등 모든 관직을 파면시키고 소용하지 말게 하소서. 명하여 행수 장령과 장무, 윤신로의 관직을 파면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승록사에서 경행하기를 청하니 윤허하다. 승록사에서 상은 하였다. 고려 왕조의 법에는 해마다 춘 3월에 선교의 복전을 모아서 성중의 가로에서 경을 외기하고 이를 경행이라 하였사오니 원하옵건대 경행하기를 허가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복전은 부처를 공양하여 얻는 복을 말함인데 여기서는 중을 말하는 것이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3일 무오 첫 번째 기사 도당에서 의비와 현비의 3대 조상을 봉정하기를 청하니 윤허하다. 도평의사사에서 황비 의비의 3대와 중궁 현비의 3대를 봉정하기를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왜구에게 병선 세척을 빼앗긴 고만양 만호 신용무를 차명으로 논제하다. 도평의사사에서 형조의 정문을 에 의거하여 아뢰었다. 고만양 만호 신용부가 왜구를 능히 방어하지 못하고 병선 세척을 빼앗겼사오니 유례 의거하여 차명에 해당합니다.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감시의 혁파 식년의 과거 시험을 청하니 올해에도 감시를 치르도록 명하다. 예조에서 상언하였다. 교서의 한 항목에 과거의 법은 본디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뽑음으로 3장을 통하여 상고해서 입격한 사람은 2조에 보내어 제주를 헤아려 탕용하고 감시는 혁파해 없애라 하였사오나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마땅히 자, 오, 묘, 유의 해에만 이를 시험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금년에는 또한 고려 왕조의 기유년의 격식에 의거하여 시험하게 하고 아울러 감시도 행하게 하라. 3장은 초시, 복시, 전시이고 감시는 국자감의 진사를 뽑는 시험이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안렴사 심효생이 절제사를 각도에 파견하여 왜구의 침입을 방비토록 청하다. 경상도 안렴사 심효생이 보고하였다. 왜구가 장차 변경에 침입하려 하오니 청하옵건대 절제사를 여러 돌에 보내어 이를 방어하게 하소서.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8일 계의 첫 번째 기사 삼도 절제사 절제사 이화 등을 각도에 보내어 왜구를 방비케 하다. 삼도 절제사 의안백 이화 전 문화평리 박유와 최운해를 양광도에 보내고 흥안군 이제
판중추원사 남은 참찬문화부사 이지란을 경상도에 보내고 지금의 전하와 전 전주 절제사 진을스를 전라도에 보내어 왜구를 방비하게 하고 하라고 명령하였다. 경들이 실로 능히 승전하여 포로를 바치지 못한다면 나를 볼수 없을 것이다. 전하는 태종을 말한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형 혹성이 여귀와 적시를 범하였다. 형 흑은 별의 이름이고 여귀도 별의 이름이고 적시도 별의 이름이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수군 도절제사에게 병선을 거느리고 외적을 잡도록 명하다. 고만양 만호 신용무를 용서하여 외적을 치게 하다. 좌도수군 도절제사 박자안과 우도수군 도절제사 김을귀에게 명하여 병선을 거느리고 바다에 내려가서 외적을 잡게 하였다. 참찬문화부사 정희계가 아뢰어 청하였다. 지난번에 도평의사사에서 고만양 만호가 신용무에게 제주기를 청하여 사오나 사납고 용맹스러움이 남보다 뛰어났으니 그 죽음은 아깝습니다. 지금 자하니 그의 죽음을 면하게 하고 그와 더불어 힘을 합쳐 외적을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신용무를 용서하여 스스로 충성을 다하게 하였다. 자하니 배사하면서 신용무를 거느리고 갔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20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사은사 정도전과 하정사 노숭 조인옥이 중국의 서울에서 돌아왔다.